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 제사장 나라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 되고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서로 대치하지만 대세는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장에서 2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101일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둘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시글락, 길보아산, 헤브론, 마하나임, 기브온, 헬갓, 하수림, 암마, 베들렘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아말렉 소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아브넬, 이스보셋, 요압, 아비새, 아사헬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약탈해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한 지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길보아 전투 상황을 알게 된 한 아말렉 청년이 한 걸음에 달려와 다윗에게 희소식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토록 자신을 괴롭힌 정적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슬퍼하며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도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에 활 노래를 지어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애가는 다윗의 어떠한 정치보다도 더 강경한 국민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이 유다지파를 기반으로 북쪽 11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한편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울의 죽음을 알린 아말렉 청년을 죽인 후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의 시글락성을 떠나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은 친교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베들레헴 남서쪽 19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927m 고지대에 세워진 오래된 성읍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성을 떠나 유다 땅 헤브론으로 들어오자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11지파를 이끕니다. 그러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첫 번째 업무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이 된 후 11지파가 속한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인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싸움의 시작은 기브온 못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힘겨루기였습니다. 기브온은 산에 속해 있는 작은 산이 많은 이라는 뜻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9km 지점에 있으며 아이성보다 큰 성읍입니다. 기브온이 큰 성읍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물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브온 못이라 말할 때 못은 부족한 물을 얻기 위해 설치해 놓은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강수량이 적은 가나안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자연 못보다 인공 못이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못은 기브온 못, 헤브론 못, 사마리아 못, 예루살렘 못, 왕의 못, 베데스다 못, 실로암 못 등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성을 지키는 데 큰 이점이 됩니다. 기브온에서 발견된 바위 연못은 고대의 급수시설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벌어진 유다지파와 11지파의 분쟁도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기브온 못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에 나섰던 청년들 24명이 모두 죽습니다. 이는 아브넬의 무모한 제의와 요압의 무모한 응답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전면전으로 커지고 결국 유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패한 아브넬이 북쪽으로 돌아가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추격합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이 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반드시 그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의 형인 남유다의 군대장관 요압에게 원한을 살 것을 두려워하여 아사엘을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사엘이 자신을 쫓아오자 아사엘을 죽이고 맙니다. 이 일은 요압의 마음에 원한으로 남게 되고 이후에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양쪽 진영 모두 상처를 입고 슬픔에 빠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북쪽 이스라엘 11지파에서는 360명이 전사하고 남쪽 유다지파에서는 20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마침내 끝나자 아브넬이 이끄는 북쪽 11지파는 기브온에서 아라바, 요단,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으로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유다지파는 기브온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사엘의 장사를 지내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와 유다지파의 남북 분열 상태는 7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은 서로 대치는 했지만 대세는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